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랑이랑 강남에 있는 선정역에 있는 도쿄등신 여기 이제 한우구이로 운보신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B세트를 주문해 보았어요. 여기는 이제 선정릉역에 있는 좀 병원들이 많은 건물인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강남초이스 병원이라는 건물에 14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 도쿄등신 트리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먼저 식전에 이제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세 가지 식전 에피타이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참치, 그리고 연어, 그리고 토마토 카프레제, 이렇게 숙성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곳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요? 이곳은 이제 스카이라운지 형식도 되어 있어서 밖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 안쪽에도 조명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호텔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구워 먹을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랑 이제 한우, 이 부분이 등심, 살치살, 안심, 또 치즈 이렇게 준비되어서 나옵니다. 약간 입맛을 확 돋아주는 것 같아. 내가 지식인처럼 안 되네. 그니까 저 이러고 놀아요. 마지막으로 토마토 카프레제 젤리 같은 게 같이 있어. 너무 상큼해. 너무 맛있어. 상큼하지? 너무 상큼하지? 화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예쁜데? 끝이야? 자, 이제 쪼꼬미의 고기 완자와 수란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비벼요? 네, 비벼서 찍어 먹듯 드시면 돼요. 수란이라서 그냥 수란 통으로 먹어도 되는데 비벼서 먹으래. 젓가락으로 안 먹고 그걸 숟가락으로 한 입에 넣으려고? 한 입에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느껴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는 그 새우튀김. 새우튀김 아니고 새우크림 고로케. 와사비 마요소스 찍어 드시면 됩니다. 고로케. 엄청 부드러워. 한 입에 넣지 마. 뜨거워. 뜨겁진 않아. 이게 시작이 간장 베이스로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튀김이나 파티나 그런 담백하고 점점 기름져지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걸로 가겠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 그 최상의 상태를 만들려는 거예요. 전복 무시하와 소스가 올라간 전복이. 전복 무시아와비.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고구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저희 한우구이를 올리겠습니다.
등심과 안심. 우와. 등심 먼저 빨리 드셔보세요. 안심 먹어볼게요. 얘네는 고개 좀 커서 하셨어요? 네네네. 맛있어? 뭐 올려서 먹었어요? 나 여기 와사비랑 명이 조합 좋아하는데. 명이를 이렇게 작게 잘라놔가지고 딱 그 명이의 향만 돌고 좋더라고. 짠! 이렇게. 안심. 먼저 나중 안심부터 와. 안심. 입에서 녹는다. 약간 고기의 육질이 잘 느껴지면서 엄청 맛있는 거 같아. 등심. 아, 이건, 못 봤지? 채끝살. 채끝살은, 저는 밥이랑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원래 채끝이 스테이크로 가장 맛있는 건데, 커가지고 양을 딱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신랑은 손이 없어요. 이건 고기가 으스러지네. 이거 너무 맛있다. 나는 너무 부드러워. 등심을 이 특제 소스에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뜨거워서 제가 달아보겠습니다. 소스가 진짜 맛있네. 여보도 등심?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식사 완전히 다 하시면 디저트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역국에도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 맛있다. 미역국 너무 맛있다. 이런 거 밥 말아 먹어. 밥 말아. 진짜 맛있어. 와. 미역국.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채끝. 채끝 등심. 이 특제 소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 진짜 너무 깔끔해. 로즈마리 소금. 짠! 아까 좀. 난 진짜 미역국 너무 맛있다. 여기는 메뉴가 바뀔 때마다 너무 다 맛있다. 뭐야? 뭔데 이렇게 만들었나 봐. 뭔가 된장박이. 맛있지? 반찬도 다 맛있어. 자, 이제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기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등심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요? 되게 부드럽고 고기가 입안에서 싹 녹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아까 그 전복찜 그게 너무 맛있었어. 그 개우소스랑 어우러진 그 부드러운 식감이 진짜 너무 건강식을 먹는 것 같고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몸에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음식들이?
보양식? 응, 약간 보양식 같아가지고 먹으면서 되게 행복했던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 요리인 디저트. 아몬드 가루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치즈케이크. 밑에는 라즈베리 소스가 있대요. 입가심이 좀 되나요? 느끼한 게 확 사라지는 맛이에요. 엄청 시원해. 역시 아이스크림. 오늘의 총평을 해주세요. 코스의 총평. 고기가 나오기 전에 음식들이 되게 맛있었고, 고기는 굽는 사람에 따라 맛이 좀 다를 수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어느 지점을 가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데, 어떤 지점은 그냥 조금 약간 평범한? 나온 고기에 비해서 약간 그렇게 놀라운 맛은 아니다. 나온 고기는 와 하지만 막상 구웠을 때는 좀 질긴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연의 그런 질 퀄리티는 되게 좋은 편이야. 여기는 전 지점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음식에 하나하나 신경도 많이 썼는데 조금 1인당 한 10만원 정도 하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자기는 추천할 만해요. 이게 애매한 게 데이트로 오면 고기 굽는 연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치, 흡입구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이더라고요. 이게 연기를 흡입하는 게 천장에 달려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남자끼리 오기엔 비즈니스로 오면 딱 좋은 거 같아요. 약간 회사 돈으로 먹을 때 먹기 좋은 회식이나 누가 사준다 그럴 때 따라와서 먹어야 되는. 나도 여기 회식으로 되게 많이 왔어가지고 아무래도 내 돈 주고 먹기에는 조금 많이 비싼 그런 감? 그러니까 뭐 거래처를 데리고 온다던가 직원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보여주기 좋은 약간 쇼잉하기 좋은 그런 레스토랑 식당 같은 느낌? 그런 용도는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것도 오늘 도쿄 중심? 예. 도쿄 중심 먹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